아, 날씨 좋다. 어, 역시나. 운동하러 나오셨네요. 이쪽으로 가. 공 아프다 그래? 오! 너무 달달해 보여요, 선생님. 데이트 나오신 것 같아요. 아직은 좀 찬데 봄 되면은 자주 나오자. 그럽시다. 정상적인 사람같이 이렇게 곳곳이 그러면 집행일 집었을 망정. 네. 운동 삼아 나오신 거죠? 응, 응. 그러면 운동해야죠. 자꾸 걸어야죠. 이렇게 걸으면 얼마나 걸으시는 거예요? 난 15분, 뭐 많이 걸으면 20분 정도밖에 더 못 걸어. 여보, 저 벤치에서 좀 앉자. 뭐, 저기 벤치만 보면 가서 앉는다고 나는. 근데 저만큼이라도 안 걸으시잖아요? 네. 그러면 점점 더 안 좋아지세요.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걸 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더 매일 나가서 걷자고 약속을 했어요. 잘하셨어요. 걸어왔는데 네. 어때? 다리가? 나는 희망을 보았다. 어, 희망을 보셨어요. 걸을 수 있겠어, 웬만큼?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게 걸면은 혈액순환이 되니까 당은 자연히 걷는 걸로 극복할 수 있어. 오, 이야. 당신이 의사 같아요, 뭐. 어, 항상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세요, 진짜. 우린 이렇게 토킹 어바웃가 너무 잘 돼. 토킹 어바웃. 어우, 거기 너무 삥돌아. 뭐 삥돌아? 여기 가나 글로 가나 마찬가지지. 그래? 그럼. 지금 밖에 나와서는 남편분 말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러니까요. 예.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체 근육이 이제 단련이 되죠. 네. 하체 근육이 좋아지면 그만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식후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 흡수를 훨씬 더 잘하거든요. 아. 네. 그러니까 이제 혈당 조절이 더 잘 되죠. 네.